먹선을 넣는 테크닉은 다양합니다. 패널라인 악센트, 먹선펜, 샤프심, 로트링펜 등등. 오늘 소개해드릴 테크닉은 패널라인 악센트처럼 쉽고 먹선펜처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바로 바이오 아크릴 워시를 사용한 먹선 넣기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아크릴 워시를 사용한 먹선 넣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여기 바이오 워시와 그리고 붓, 면봉, 물만 있으면 됩니다. 역시 바이오에서 나온 전용 신너인 에어브러쉬 신너가 있으면 더 좋지만 먹선 넣기 정도는 물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방법은 패널라인 악센트와 같은 흘려넣기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런너 위에 팔레트에 짜둔 워시를 붓으로 콕 찍어서 패널라인에 그어주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패널라인 악센트처럼 이렇게 위에 살짝 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10분 안팎으로 말린 다음에요. 물로 면봉, 물 묻힌 면봉으로 지워주면 됩니다. 예, 면봉으로 닦고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패널라인에 먹선을 넣어봤는데 깔끔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 바이오 수성 워시가 패널라인 악센트에 비해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플라스틱과의 반응성이 없어서 플라스틱이 깨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에나멜로 먹선을 넣다 부품이 깨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아크릴 수성 워시는 반응성이 전혀 없어서 키트에 도료를 쏟아도 안전합니다. 키트가 깨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도료와의 반응성도 없어서 라카, 에나멜, 아크릴 어떤 도료를 사용하셔도 밑도색을 한 키트 위에는 지워질 걱정 없이 마음껏 칠해도 됩니다. 세 번째, 수성 베이스라 에나멜이나 라카의 악취가 아예 없습니다. 네 번째, 패널라인 악센트가 네 가지 색인가 다섯 가지 색깔이었죠? 이 아크릴 워시의 색은 20종류 가까이 됩니다. 모델 워시만 20종류고 게임 워시 그리고 메카 워시까지 하면은 한 30종류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에나멜 신내를 따라 살 필요 없이 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냄새도 나고 돈이 들어가는 에나멜 신내를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패널라인 악센트에 비해 색이 조금 연합니다. 진한 패널라인을 원하신다면 두 번 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르기 전에는 잘 지워지지만 마르고 나면 아예 지워지지 않습니다. 신너를 사용하신다면 30분 안에, 물로 지우실 경우에는 5분 안에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널라인 악센트와 비교해서 퍼짐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물이나 신너를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패널라인에 이게 악센트처럼 콕 찍다보다, 콕 찍기보다는 패널라인을 따라 살짝 이렇게 해서 그려주는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패널라인 악센트도 좋지만 아크릴 모델 워시로 먹선 넣기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